응용하기 두 번째 둥근 창문집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멋있는 집을 만들어주세요. 둥근 창문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의 형태를 간단하게 먼저 갖춰놓을게요. 원통을 이용해서 색깔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고르면 돼요. 집에 몸통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지붕은 허물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를 조금 낮춰서 지붕처럼 좀 둥글게 이 위에 올리는 방법은 작업 평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Z축으로 올려서 이동을 해도 되죠. 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정렬된 도형은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을 체크. 자, 뭐 대충 집의 형태가 된 것 같은데 둥근 창문을 만들어 봅시다. 둥근 창문은요, 이 튜브와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튜브의 지금 높이가 10이니까 상자도 높이를 1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해서 역시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하고 좀 튀어나온 것 같죠? 네, 그러네요. 길이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D 누른 다음에요. 복제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이 이미 돼 있네요. 정렬해 준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의 모양은 대충 만들어졌는데 이 창문을 여기 둥근 집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둥글게 깎으려고 합니다.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상자를 원통형으로 깎아줍니다. 우선 네, 가운데 정렬 맞아 있네요. 네, 한번 정렬해서 깎아주고요. 그러면 이 도형, 한번 홀 도형을 이용해서 파진 이 도형이요, 다시 구멍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이 원통형을 둥글게 깎아줄 겁니다. 높이가 그래도 조금 높은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렬을 한번 가운데 정렬해서 그룹 하면 이렇게 창문이 마치 알약처럼 둥글게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을 이제 저 집에다가 배치를 시킬 건데요. 여기서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창문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선택한 다음에요,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복사가 된 다음에 작업 평면을요, 옮기고 싶은 면에다가 클릭을 해서 여기다 작업 평면을, 임시 작업 평면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요, 이렇게 이상한 데 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야 여기 이렇게 만든 작업 평면에 둥근 창문이 갖다 붙게 됩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고르면 되겠죠. 자,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업 평면은 아래 바닥을 누르면 꺼지면서 하늘색으로 돌아오죠. 뒤에다도 해봅시다. 작업 평면을 누르고요. 역시나 여기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클릭, 아무데나 클릭을 눌러서 선택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아까 컨트롤 C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V를 해도 이렇게 창문이 생기죠. 색깔도 바꿔야지. 네, 골라서 안쪽으로만 쓱 넣어주면 되죠.
작업 평면을 또 옮겨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쪽 면에다가 해볼까요? 여기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컨트롤 V. 이번에는 창문을 조금 키워볼까요? 네. 색깔은 빨간색? 네, 주황색으로 해야겠다. 자, 조금 크기를, 창문을 좀 크게 키워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자, 해서 역시나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생긴 집의 모양이 대충 된 것 같네요. 작업 평면을 다시 꺼서, 네. 네, 그 다음에 혹시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다가 문을 설치해 줄 건데, 여기 빈 공간이 가운데로 보이게 저는 조금만 45도 돌릴게요. 자, 문은요, 물론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다한쌤이 드리고 싶은 팁은, 여러분 여기 가면 문자, 숫자에 가면요, 이 많은 문자, 알파벳 도형들이 있어요. 이거를 문자로 보지 말고 도형으로 보면 생각보다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한쌤은 이 U자를 가지고 와서요, 도형을 뒤집어서 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T자를 이용해서 굴뚝을 T자를 회전해서, 자, 그리고 위로 올려서 움직여서 T자, 이렇게 해서 둥근 창문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나요?